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아, 저는 이제 선생님 하면은 네. 사실 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초로 많은 분들 성불도 보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 기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24년에 아 이게 이분들은 진짜 초만 쳐도 아 진짜 이게 좀 운기가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왜냐면 모를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 우리가 나이를 찝어주기도 하지만 우선은 상담을 다 누구나 다 선생님들 그러겠지만 왜 제 부족 쓰려고 하는데 얼마요? 그렇게 문자 온다라든지 초키려고 하는데 얼마요? 라는 문자 오잖아. 그럼 저는 그래요. 금액부터 절대 얘기해주지 않고 상담을 하셔야지 알려드립니다. 상담을 해서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액이라든지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원하시면 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로 찝어주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요? 지금 저는 이 그거 있죠. 왜 그 수능 보는 친구들 엄마들한테 네. 수능 보는 친구들은 꼭 좀 해달라고 해요. 수능 보는 친구들은 순간이야. 알죠? 순간이야. 순간.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 그런다고 해도 모의고사 보고 하면 막 너무 잘 나와. 근데 그 순간에 찰나잖아요.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컨디션, 그 기운 그런 걸로도 아이들이 또 기복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300일 뭐 안 그 정도 남았잖아요. 네. 저 또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저는 1년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1 그러면 그날부터가 1년이잖아. 네. 해가 바뀌어 1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좀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들 기다렸다가 근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거든. 그렇게 1년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300일부터라든지 이렇게 하고 빌어주는 건데 저는 이제 19살이 되는 병출생 아이들이 여기 충이 부딪히는 해예요. 갑진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못하는 친구들 말고요. 어머니 우리 아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조금 되게 좀 힘들어해. 아니면 또 아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 못하니까 막 그런 말고 잘하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들은 꼭 초록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수 들으시는 분들 있죠. 예, 사람들이 7수 들으면은 문소원도 들고 뭐 성주원도 들고 뭐 엄청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7수가 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 7수에 무진생은 또 용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올해에 7수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에 7수가 드신 분들과 9수가 드신 분들 그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올해는 내가 느낀 건데 뭐 용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용띠와 뱀띠이신 분들 있죠. 네. 용띠와 뱀띠이신 분들 우리가 왜 물의 기운도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초를 켜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띠 분들도 뭐 상담해보고 좋은 분들도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물의 기운 좀 강하신 분들 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왜 물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영등딸에 방생하면 좋다라고 하듯이 그죠? 오늘 또 갑진년이 또 용의 해잖아요. 그런 분들 아까 19살, 7수와 9수이신 분들, 그리고 뱀띠와 용띠이신 분들은 저는 꼭 어느 자기가 신당이든지 간에 이게 절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